LLM의 어떤 트렌드를 가장 잘 깨고 계시고 리드보드 1등도 여러 번 차지하셨죠. 네. 그래서 이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강의를 만들게 됐는데요. 지금 어떤 걸 만들고 계시는 거죠? 최근에 한국형 LLM들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컴퓨팅 파워가 적은데 높은 향상을 낼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을 적용하여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리가 많이 없거나 해도 수업을 듣게 되면 그런 파인튜닝을 할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이번 실습을 통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LLM을 만들고 직접 리더보드에 올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정말 이 트렌드와 핸즈온 실습,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무조건 신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정말 LLM 전문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는 제가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요. 딥러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떻게 LLM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오버뷰를 드릴 겁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 제가 샘 알트만도 살짝 만났는데요. 어떻게 이 GPT-3이 출연하게 됐는지에 대한 약간 이야기, 그리고 제가 샘 알트만하고 그 MS의 대표님이 만났었던 밀회한 이야기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오버뷰를 좀 말씀드린 다음에, 그리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파인튜닝을 할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튼을 이어서 네, 이어서 제가 LLM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예정인데요. 제 파트는 총네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LLM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데이터를 모았다면 이제 학습을 해야 될 텐데요. 두 번째 파트인 프리트레이닝 파트에서는 이 LLM을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거대 언어 모델이 등장하게 된 배경,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챗GPT처럼 만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들 혹은 우리가 만든 LLM들이 있을 때 어떻게 커스터마이제이션 할까를 좀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파라미터 미션트 파인튜닝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이고요. 이런 것을 배경으로 어떠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가 있는지를 얘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떠한 벤치마크를 통해 가지고 이 LLM들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얘기를 한 뒤에 연구팁이란 거 논문들이 되게 많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빨리 따라가고 논문 트렌드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팁도 살짝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트렌드를 확 깨게 되면 마지막으로 네, 이제 제가 담당하게 될 파트는 앞에서 이제 파트 1, 파트 2에서 했던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실습에 어떤 부분들을 좀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발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 실습을 통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만의 커스텀 LLM을 만들고 직접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한 뒤에 리더보드에 올리는 실습까지 진행을 하고 이 LLM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성능이 어떨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뭐이 시대에 뭐 가장 흥미진진한 기술이라고 하면 바로 LLM 기술일 텐데요. 그 LLM 기술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딱 파인튜닝해서 정말 필요하게 우리 LLM을 딱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 강의를 이제 바로 들으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트렌드를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최근에 LLM 관련 논문들이 많이 쏟아져 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걸 따라가는 것 자체가 벅찬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강의를 듣게 된다면 최소한 이 트렌드를 인식하고 그리고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처음 LLM을 접하면서 이런 PEFT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걸 활용해야 될지 또 어떤 걸 튜닝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방향성을 잡아가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모든 분들이 다 들으실 수 있는 수업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 파인튜닝이나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내가 LLM 가지고 나만의 LLM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은 모두 다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정말 이 재밌는 거를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